너도 받아. 빼곡하게 들어찬 주택 밀집지요. 골목길은 유치원생인 미라와 호정이 남매의 신나는 놀이터 구실을 합니다. 한 동네 사는 올해 중3인 봄민이와 종건이, 학교 가는 길 쪽에 사는 미라 남매와는 이웃 사촌입니다. 네 궁이야? 응. 어, 형아 같이 놀자. 싫어, 누나랑 같이 놀 거야. 야, 어? 늦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자, 놀아. 늦었어, 지금. 기압이 단단히 빠진지라. 어?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학년들이 말이야. 제자리서. 자, 지금부터 토끼뜸을 하겠다. 하나 하면 거의 미안하고 고사를 치른 중3 학생. 자, 뛰면서 하나. 그동안 입시 공부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봉룡이와 종건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둘. 성실. 하나. 둘. 성실. 졸업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탓에 조금은 마음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종건아, 뭐 근사한 계획 없냐? 어? 글쎄. 야야, 고등학교도 가면은 학교도 달라질 텐데 추억거리 하나는 남겨야 되냐? 요즘 봉룡이와 종건이의 최대 관심사는 맞다. 그거야. 마지막 중학교 3학년에서 그럴듯한 추억거리 하나를 남기는 것이었어요. 올여름에 갔던 바다 있잖아. 거기서 파도를 쫙 쳐다보면서 밤에는 애들하고 모닥불도 피우고 노래도 부르고. 어때? 어? 바로 그거야, 그거. 그지? 생각만 해도 신난다, 야. 아. 와, 겨울바다 나를 부른다. 아. 이놈들 말이야,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너가 아빠 그래 말랐나? 미란에는 조그만 방 한 칸과 마루가 전부인 다소 비좁은 집이지만 연우 가족 부럽지 않게 단란한 가족입니다. 봐라, 바깥 날씨가 상당히 춥다 아이가. 딱 한 개만 빚게. 금방 잠들었네. 혼자서 추울라. 무슨 날입니까? 아까부터 달려만 쳐다보고 있게. 당신 요맘때쯤 되마 무슨 생각나는 날 없나? 글쎄, 제사도 지났고 아들 생일도 지났는데. 근데 됐다 치아라. 에이. 아이, 무슨 날인데 얘. 여보, 정말 모르겠다니까. 당신 참말 모르나? 예. 봐라, 내 생일이다 아이가. 어? 어째 당신은 남편 생일도 잊어먹고 사노? 엄마야, 내 정신 좀 봐라. 올해도 그날 지나갈 뻔했네. 안 되겠다, 표시해놔야 되겠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다시 남편 생일을 잊고 지내던 미라. 문득 올려다본 달력을 보고는, 아, 내 정신 좀 봐라. 미라야, 엄마 시장 갔다 올게. 호성이랑 비디오 보고 집 잘 보고 있으라. 금방 갔다 올게. 네. 만화를 좋아하는 미라와 호정이 남매, 아기 공룡 둘리의 모험 세계에 푹 빠져듭니다. 국거리 약으로 소고기 좀 넉넉하게 주세요. 예, 얼마치나 드릴까요? 한 것만 주세요. 남편 퇴근할 시간까지 준비를 끝내야겠기에 마음이 바빠지는 미라 엄마였습니다. 만화가 끝나자 이내 심심해진 호정이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마! 안 돼, 이건 누나 공짜기란 말이야. 다른 걸로 해!
호정이는 총 모양으로 생긴 라이터로 위험한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한 호정이는 무심코 휴지 뭉치를 담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시각 남편에게 내내 미안했던 미라 엄마. 올해엔 갑절로 축하해 주리라 마음먹은 탓에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39살이거든요. 종보나, 이제 이 학교 다니는 것도 얼마 안 남았다. 야, 야, 형님하고 헤어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 아이고 슬퍼. 야, 오늘 우리 집 가자.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 오랜만에 동룡표 별미 라면 볶음이나 먹으러 가자. 라면 볶음 가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휴지 뭉치는 서서히 담요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얘 좀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써봐.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불길은 침대로까지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미라와 호정이가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반이 온통 불길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일단 안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미처 현관문 보조키를 작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인 현관문이 잠긴 상태. 아이들로선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길과 화염 속에 뒤덮인 집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 시간 미란의 집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이 화재를 발견하게 됐고. 아이고, 아무도 없는갑다. 아무래도 불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지금 벗어. 아이고, 어떡하지? 아무도 없어요. 미라야. 미라 안에. 신고를 받은 금정소방서. 주택 밀집 지역 화재 발생이라는 사실에 대원들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편 꼼짝없이 집안에 갇힌 아이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자 울 기력도 잃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 안에. 아들 같다. 바로 그때쯤 아이들이 집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대문을 힘껏 열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봉룡이와 종건이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한 봉룡이와 종건이. 일단 대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가 어찌 염미고 못 열지. 꼬마들이 뛰어놓은 게 불이 댕기서 하고 한 게 겁이 나고 운이라고 문 열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조그마한 것, 염한 것들인데. 아줌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어떻게 하려고? 야, 뭐 하려고? 왜 그래? 계속 들어가야지. 이렇게 안에 보고만 있어. 순간적으로 집안에 갇힌 아이들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봉룡이와 종건이 뜻을 모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먼저 문 쪽에서 가까이 있던 미라를 동료이가 데리고 나가고. 애기야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화염과 불길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 거의 기진맥진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호정이를 정민이가 발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홍영이는 아이들의 상태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미라와 호정이 남매는 별 외상은 없는 듯 했습니다. 집안의 불길은 점점 치솟고 있어 이웃집으로까지 옮겨붙어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종건이. 물 한번 꺼보자 빨리. 알았어. 그래. 안 되겠다. 우리도 같이 가자. 봉룡이와 종건이 그리고 동네 사람. 소방대원들이 오기까지 어떻게든 불길이 커지는 걸 막아보려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불길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소방차 도착할 때쯤 두 아이의 도움으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여전히 큰 불로 번질 위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집안으로 신속히 들어갔고 한편에선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불을 끄고 있던 봉룡이와 종건이를 내보낸 뒤 진압대원들은 본격적인 화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봐. 괜찮아? 눈 안 떠봐. 괜찮지? 어? 정신 차려봐. 가스는 많이 안 마신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래 있었고 두 명 다 굉장히 저희가 안정을 취하면서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면서 저희가 구급차로 이송을 했습니다. 저기 무슨 연기고 엄마야. 미라 엄마가 집에 온 것은 화재 진압이 거의 마무리될 때였습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다쳤더라면 평생의 사무치는 한을 느꼈을 미라와 아이들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화재 상황에서는 어른들도 구조하기 참 힘든 상황인데 두 용감한 학생이 그 두 어린 아이를 구조했다는 것은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가. 저 학생들이 우리 아들 구했습니까? 하모. 공룡이와 정건이가 부속에 갇힌 어린이들을 구한 선행이 알려지게 됐고 둘은 자랑스러운 소방시민 표창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주위에서도 좀 잘했다 보니까 기분은 좋아요. 기분 좋고요. 상 받았다는 게 좀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한번 우연히 그런 걸 했다고 상까지 주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기인 청소년기. 봉룡이와 종건이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하고 나서의 기쁨, 그 소중함을 말입니다.